정화 씨는 본인을 네. 내가 늘 언니들을 찾았다. 오. 오. 저는 네. 언니들을 좀 주기적으로 아 그래요? 네 찾고 연락하고 만나려고 노력해요. 아 확실히 막내 좀 다른 것 같아. 어떨 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서 연락을 많이 했어요? 멤버들마다 제가 찾게 될 때 그 이유들이 다르거든요. 아 스타일이? 스타일이 달라가지고. 솔지 씨 같은 경우에는? 솔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은 좀 힘든 일 있을 때 이걸 좀 훌훌 털어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언니랑 즐거운 시간을 네네네네. 많이 보내죠. 네.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되게 큰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요. 거목 같은 느낌이에요, 거목. 그치. 거목 같은 느낌이에요, 거목. 그런가요? 거목, 거목, 거목. 감사해요. 이름도 너무나 솔지예요, 거목. 딱 거목, 거목. 솔지 딱. 솔나무, 솔나무. 그래, 맞아요. 아, 그러네. 너무 잘 어울리잖아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저한테 초록이 좋대요. 그리고 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? 한희 언니는 이제 또 전향한 분야가 같고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일 얘기 같은 거 하고 네네. 싶을 때도 연락을 자주 하고 네. 제 멘탈 케어 관리자이기 때문에 뭐 한 점심 12시에 만나면 집에 오면 새벽 2시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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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주구장창 밥 한 끼 먹고 새벽까지 얘기만 나눠요 이걸로 그냥 쭉 네. 대단하다 진짜 말이 잘 통하는 네. 편인 거예요 또 얘기를 또 잘 들어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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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한희 씨는 이제 또 본인 내가 제일 귀찮게 한. 본인이 저는 네. 집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집순이 완전 네. 집순인데 네. 제가 1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딱 4일 있거든요 오. 1년에 4일 아, 제 기준에서는 엄청 많이 찾는 건데 각자 생일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날이어서 내년의 생일 네,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뭘 줄까 엄청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번에 언니가 네. 언니가 저 제가 이제 다시 유튜브를 하려고 네. 하는데 이게 그 초소형 카메라 있잖아요 찍으니까 이걸로 찍으라고 아 샀어 약간 그 몰래 아, 아주 스윗하다 진짜 세심해요 그래요? 아니가요. 오다 주었다고 하듯이 약간 네. 성격이 스윗해 또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EXID가 네. 이 귀차니즘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뭉칠 수 있었겠죠 네.